LA 카운티 보건국이 오늘부터 LA 카운티 내 미용실과 이발소들의 실내 영업이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오는 14일부터 소규모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LA 한인회장 선거 방식을 둘러싼 비대면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선제로 한인회장을 선출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LA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LA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LA시 공무원들에게 강제 휴가를 내려 임금을 삭감하는 조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스닥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나스닥은 사상 처음으로 1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5일과 6일 주말에 남가주 전역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 이상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주 정부들에게 이르면 10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중서부와 전국의 대학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확산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백신 이용 가능 시점이 예상보다 몇 주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 해상의 목표물을 겨냥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강릉 인근 동해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태풍의 세력은 점차 약화하겠지만 마이삭이 지나간 지역에는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9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1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카운티 내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영업이 오늘부터 허용됩니다. 장애 학생과 ESL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수업도 허용됩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2일부터 LA 카운티 내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2일 브리핑에서 LA 카운티 내 미용실과 이발소의 실내 수용 인원을 25%로 제한하고 보건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실내 영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미용실 직원들과 고객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그리고 LA 카운티 보건국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 먼투 데이비스 박사입니다. After they reviewed the updated order and the updated and required county protocols, hair salons and barbershops can reopen for indoor services at 25% occupancy, provided they are in full compliance with the health officer's protocols. LA 카운티 보건국은 레이버 데이 연휴 이후 3주간 바이러스 확산세를 모니터링한 후 미용실과 이발소의 수용 인원 제한 규정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야외 영업 중인 미용실과 이발소들은 가급적이면 야외 영업을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그러나 LA 카운티 내 실내 쇼핑몰 영업 재개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난 메모리얼 연휴 바이러스 확산세가 급증한 사례를 예로 들어 다가오는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에는 대규모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코로나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가주 정부가 LA 카운티를 보라색 티어로 분류해 놓았고 해당 티어에서는 사실상 오픈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제한적이다라면서도 현재 코로나 확진자 비율이 수주 전에 10만 명당 13명인 것에 비해 10만 명당 10명으로 줄어드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는 뚜렷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준수한다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건국은 올 가을 학기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오는 14일부터 소그룹 규모로 대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특수교육 프로그램에는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생들을 위한 ESL 수업도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35대 LA 한인회장 선거 방식을 둘러싼 비대면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간선제로 회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선제로 한인회장을 선출할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현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해 다가오는 LA 한인회장 선거는 기존의 직선제 대신 간선제로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LA 한인회가 최근 치러진 비대면 공청회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밝혔습니다. 한인회가 배포한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대면으로 공청회에 참가한 32명 중 19명이 간선제를 선호했고 11명은 직선제, 4명은 현 회장단이 연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한인회장 후보 자격과 관련한 의견에서는 한인회장을 하려면 영어에 능통해야 한다. 한인회장 지위를 이용해 한국 정치나 비즈니스 등 개인의 이권이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간선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에 한인회가 적합한 후보를 추천하면 좋겠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봉사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LA 한인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정강 개정 작업에 들어가 새 한인회장 선출 방식을 정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보면 이번 정강 개정에서 LA 한인회장 선거는 간선제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직선제가 부담스러운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지만 간선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거인단 구성을 할 것이냐는 점으로 타운 내 주요 단체장들로 선거인단을 구성할 것인지 LA 카운티 내 각 지역별, 연령별 주민들 대표를 선거인단으로 할 것인지 주요 단체장으로 구성할 경우 주요 단체를 어떤 기준으로 누가 정할 것인지가 숙제로 남게 됩니다. 한인회장 출마를 고심 중인 조갑재 LA 한인축제재단 회장은 간선제는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LA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회장만큼은 직선제로 치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간선제로 바뀌게 되면 간선제를 어떻게 치를 것인지에 대한 한인사회 내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무투표로 치러진 LA 한인회장 선거를 차라리 이번에 간선제로 돌리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준의 가장 큰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LA 한인회장 선거만큼은 폭넓은 동포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공정한 선거로 치러져야 한다는 것이 바텀라인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한미은행이 디지털 뱅킹 총괄에 주류 은행 출신 전문가인 프레들리 부행장을 영입해 임명했습니다. 한인 이민 3세대인 프레들리 부행장은 USC 학부와 MBA를 졸업했으며 한미은행 합류 전에는 CIT 은행에서 디지털 상품 부문 매니징 디렉터를 맡았습니다. 디지털 뱅킹 총괄은 디지털 혁신을 통해 이 은행 업무를 디지털화시키고 모든 기능이 매끄럽게 처리되는 플랫폼을 구축해 보다 다양해진 고객들의 디지털 금융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리 부행장은 디지털 채널로 상품과 서비스를 늘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일상화된 비대면 디지털 금융 시대 서비스 문화 속에서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도 연일 LA 일원에서 대규모 파티가 열려 시정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한인타운 서쪽 페어팩스 지역에서 또 대규모 파티가 열렸습니다. 700블락 노스가너 스트리트 지역에서 열린 대규모 파티에서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어울리는 모습이 비디오 영상을 통해 공유됐습니다. 현재 LA시에선 코로나 팬데믹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대규모 모임과 파티를 주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LA 경찰국은 신고를 받고 대규모 파티가 열린 페어팩스 저택에 수도와 전력 공급 경고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에릭 가세티 LA 시장은 대규모 파티를 연 호스트 측에 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어버리도록 하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LA시에 예약이 필요 없는 이동식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테스팅 사이트를 개설됐습니다. 오늘부터 26일까지 한인타운과 노스 할리우드, 파노라마 시티, 다운타운 LA 등에서 테스트가 무료로 진행됩니다. 내일과 4일에는 LA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9월 5일에는 LA 다운타운 메디컬 센터와 3700 윌셔 한인타운 리버티 팍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 19일에는 한인타운 서울국제공원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진행 방식은 드라이브 트루가 아닌 워크인 형식입니다. 웹사이트는 coronavirus.lact.org/mobile testing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캘리포니아 소매업 협회와 협력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한 쇼핑을 위한 캠페인을 펼칩니다. 가주 전역에서 시행되는 이 캠페인은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해 비즈니스의 활성화를 돕는 캠페인입니다. 또 비즈니스 업주들에게는 온라인 오더, 딜리버리, 커브사이드 픽업 등의 시스템을 권장해 소비자들에게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지키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LA시 재정의 빨간불이 켜지면서 LA시가 예산 절감을 위해 LA시 공무원들에게 강제 휴가를 내려 임금을 삭감하는 조처를 검토 중입니다. 두 달 전 LA시 의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수천 명의 시 공무원들에게 8만 달러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조기 은퇴를 독려하는 방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 삭감을 막아보려 했지만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시 공무원들의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동시에 남은 직원들의 급여도 10% 삭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늘 조기 은퇴 대상인 1,277명의 퇴직금 문제 그리고 15,000여 명 공무원들에게 2주일에 하루씩 무급 강제 휴가를 보내는 방법으로 이들의 급여를 10% 삭감하는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 실시를 위해서는 시의회가 우선 시 재정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LA시가 재정 비상사태를 고려하는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처음입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공무원 임금 삭감과 강제 휴가 조처는 10월 11일부터 시행되며 LAC 의회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억 달러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임금 삭감과 강제 휴가 조처는 경찰관, 소방관, 간호사, 환경미화원, 도서관 사서, 건축안전부 직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 또다시 폭염이 찾아올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5일과 6일 주말에 남가주 전역에 낮 최고 기온이 100도 이상 올라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밸리와 내륙 지역에 4일 오전부터 7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를 내렸고 해안 지역의 경우 5일부터 7일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특히 샌프란도 밸리 지역에서는 지역에 따라 최고 기온이 115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보된 상태입니다. 산타클라리타와 엔텔로 밸리 지역도 110도를 넘는 낮 기온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도심 지역도 주말 낮 최고 기온이 100도 안팎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폭염 기간에 일부 지역에서 또다시 전력이 차단될 수 있으며 산불 위험이 높다고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에서 제트팩을 메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을 봤다는 항공기 조종사들의 목격담이 이어져 수사기관과 항공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트팩은 가스 또는 물을 뿜어내는 방식으로 추진력을 얻어 이동하는 개인용 운송수단인데 우주비행사가 무중력 상태에서 이동할 때 쓰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ABC 방송은 지난달 31일 제트팩을 맨 남성이 LA 국제공항 착륙 항로 인근 공중에서 날아다니고 있다는 보고가 항공교제관제소에 두 차례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이런 보고 내용을 경찰에 넘겼으며 비행기에 접근한 물체가 무엇이었는지 사람이 맞는다면 그가 누구였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트팩의 가격은 약 50만 달러입니다. ABC 방송은 사람만한 덩치와 무게가 비행기에 잘못된 곳에 접근했다가는 비행기를 추락시킬 수도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드론이나 제트팩과 같은 기술을 대할 때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곳에서만 비행하는 등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서부와 전국의 대학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규 확산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통계를 분석한 결과 중서부 주 가운데 전주와 견주 최근 일주일 새 신규 코로나19 환자가 감소한 것은 한 곳도 없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6개 주는 그 전주보다 환자 수가 50% 이상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아이오와주와 사우스 다코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메이시원 메디컬 센터의 감염병 전문가 라비 베무리 박사는 아이오와에서 젊은 층이 환자 증가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이오와 대학이 소재한 아이오와 시티의 시장 브루스 티그는 대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부채질했다며 지난 24시간 동안 양성 판정 비율이 30%에 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는 지난달 30일 아이오와주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 주를 레드존으로 지목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와 술집 폐쇄 등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아이오와주는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환자 비율이 미국 50개 주 가운데 가장 높고 양성 판정 비율도 다섯 번째로 높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CNN은 또 미국 37개 주의 대학에서 지금까지 2만 5천 명이 넘는 학생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집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8월 중순을 전후해 새 학년도가 시작되며 일부 대학이 대면 수업을 시작했는데 2주 남짓 만에 집단 발병 사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편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대학들이 코로나19 감염 학생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학생들을 다른 학생들로부터 충분히 격리된 대학 내 장소에 머물게 하고 하지만 그들을 집에 가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고향 주에서 코로나19를 퍼뜨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 발병 뒤 학교를 폐쇄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더 확산시킬 수 있다며 대학 폐쇄는 최악의 선택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주정부들에 이르면 10월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접종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CDC가 50개 주 전부와 5개 대도시의 공중보건 관리들에게 이르면 10월 말 또는 11월 초 백신을 의료진과 고위험군의 사람들에게 배포할 준비를 하라고 통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CDC는 지난주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발송했는데 이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며 코로나19 백신이 연말 이전에 나올지 모른다고 말한 날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새로운 CDC 지침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크게 완화해줄 백신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또 다른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두 개의 백신 후보 물질이 상용화전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최종 검증 단계인 제3상 임상시험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통상 3상 임상시험은 수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신약 개발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런 방대한 규모 때문에 이번 임상시험은 올 연말에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사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백신 이용 가능 시점이 예상보다 몇 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비영리 의료 뉴스 매체인 KHN과 인터뷰에서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백신을 예상보다 더 일찍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두 건의 백신 후보를 두고 3만 명의 자원자를 받아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이는 연말에나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나 파우치 소장은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경우 이를 몇 주 앞당겨 종료할 권한이 독립적인 데이터 안전 모니터링 위원회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하는 데 대해 도덕적 책무를 지게 되며 일반인들에게 백신을 공급하기 위한 절차를 가속하게 될 것이라고 파우치 소장은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의 발언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임상시험을 마치지 않은 백신을 조기 승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실제 스티븐 한 식품의약국 국장은 지난달 30일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FDA가 3상 시험이 마무리되기 전 백신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파우치 소장은 정부 직원이 아닌 DSMB의 독립적인 위원들이 정치적인 영향 없이 백신을 높은 기준에 맞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는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를 어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내놓은 변명은 하나같이 옹색하기만 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연설 원고를 찢어버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제기하며 반 트럼프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Well, testing, tracing, treating, isolating, mask wearing, sanitation. This is what scientists tell us is necessary to stop the growth.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시 방역 지침상 영업이 금지된 미용실을 찾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모든 미용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미용실 안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로시 의장 측은 손님을 한 번에 한 명씩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미용실 측이 설명했다며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주인은 그녀가 받은 드라이 서비스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지금도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짐 케니 시장은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상식 밖 행보로 빈축을 샀습니다. 케니 시장은 자신이 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음식점 영업이 금지되자 인근 메릴랜드주로 식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6일부터 음식점 실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케니 시장은 비판이 거세지자 트윗글을 통해 식당이 있는 카운티는 코로나19 환자가 800명 아래여서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덱사메타손에 이어 또 다른 스테로이드인 하이드로코티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주도 연구팀은 덱사메타손과 하이드로코티손, 메틸프레드 니솔돈 등 세 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이용해 7건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 사망 확률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코르티코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생존율은 68%로 그렇지 않은 환자의 60%와 비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르티코 스테로이드를 이용하면 코로나19 중증 환자 1,000명당 87명을 더 살릴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하이드로코티손의 경우 영국 내 88명을 포함해 전 세계 다양한 인종 집단의 코로나19 환자 40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만 메틸프레드 니솔론의 경우 분석에 참여한 환자 수가 너무 적어 투약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하이드로코티손 연구소에 참여한 앤서니 고든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의 치료와 한계 이상의 선택권을 갖게 됐다는 것이라며 스테로이드는 치료제는 아니지만 결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 의학 고문이 집단 면역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마스크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악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태스크포스 내부 논의에 대해 잘 아는 소식통들의 말을 따르면 스콧 아틀라스 박사가 마스크 착용의 과학은 불확실하다. 어린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다는 등의 주장으로 다른 전문가들과 충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탠퍼드대 후보연구소의 신경방사선 학자인 아틀라스 박사는 전염병 전문가가 아님에도 폭스뉴스 보건의료 해설자로 고정 출연하며 사실상 집단 면역 도입을 주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견해를 피력해 지난달 초 결국 백악관에 합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 데비벅스 백악관 코로나19 태스크포스 조정관, 제롬 애덤스 공중보건서비스단 단장 등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이끄는 기존 전문가들은 아틀라스 박사의 견해가 잘못된 데다 위험하기까지 한 것으로 여긴다고 전했습니다. 아틀라스 박사는 백악관 합류 직후 한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감염자 수가 줄었다는 파우치 소장과 벅스 조정관의 발언에 질병의 쇠퇴는 단지 바이러스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경과에 따른 것이라며 마스크 효과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습니다. 이어 어린이들도 바이러스를 전파하거나 감염될 수 있다는 숱한 증거들을 무시하고 어린이는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 갈등에도 불구하고 아틀라스 박사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보건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처와 학교 정상화 대응 문제를 고리로 대선 경쟁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맹공을 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종차별 항의 시위 도중 폭력 사태에 초점을 맞춰 법과 질서의 대통령 이미지 구축에 나선 것에 맞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응 실패론을 부각하며 득표전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한 연설에서 분명히 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위기 초기에 일을 제대로 했다면 미국 학교는 정상화돼 있을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학생과 교사가 안전하게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할 계획이 없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실패와 망상만을 우리에게 제공했고 미국의 가족과 아이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초 전국적인 코로나19 검사와 추적, 전국 단위의 안전지침 마련, 원격 수업 등을 위한 긴급 자금 지원 등을 요구하는 학교 정상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선 캠프는 바이든 후보가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예산 통과를 요구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며 여론조사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바이든 후보가 공공보건 지침에 따르는 점진적 학교 정상화를 제안했다며 이는 새 학년이 시작하면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재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와 대비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엔 8월 15일이 일본의 항복일이자 광복절로 기념되지만 미국은 현지 시간 9월 2일인 오늘을 일본이 공식 항복한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때 해군 전함을 만든 노스캐롤라이나주 윌밍턴을 찾아 2차 대전 첫 역사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오늘 미 백악관 공식 트위터입니다. 일본과 태평양 전쟁에서 승리한 지 75주년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75년 전 오늘 일본 도쿄만에 정박한 전함 미주리에서 일본은 미국에 무조건 항복하는 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역사적 장소 전함 미주리는 퇴역해 일본의 공습이 쓴 하와이 진주만에 전시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항복 75년 되는 오늘 미 국방장관이 그 전함에 올라 일본이 항복한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The human toll of the deadliest conflict in history led to the creation of a new world out of the rubble of the old. One that began with Imperial Japan's surrender on this ship 75 years ago. 승리를 뜻하는 영문 빅토리의 V와 일본을 뜻하는 영문 재팬의 J를 합쳐 미국은 오늘을 VJ데이라 부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대전에 투입된 전함 200여 척을 만든 지역을 찾아 그 덕에 승리할 수 있었다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VJ Day marked the end of the deadliest conflict in human history. And the ultimate triumph of American freedom. 그리고 이 지역을 2차 대전 첫 역사 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와 달리 일본의 공식 항복 75주년을 대대적으로 기념했습니다. 한때 적이었던 일본은 지금 미국의 맹방입니다. 미 해군이 주도하는 림팩 훈련에는 한국 해군과 함께 일본도 참가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이 목적인 훈련이라고 미 국방당국은 밝혔습니다. 2차 대전 태평양에서 미국의 적은 일본이었습니다. 75년이 지난 지금 미국은 중국이 안보 위협임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현지 시간 6시 30분경 강릉 인근 동해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이 태풍의 세력은 점차 약화하겠지만 중부와 경북 지방은 오전까지 비바람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서울은 체감하기로는 1시간 전보다 비바람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들 때면 제가 서 있는 동작대교가 흔들린 만큼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 태풍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지만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300km에 달해서 이곳 서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 지방 출근길 내내 강한 비바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오늘 새벽 2시 20분경에 부산 인근 경남 해안에 상륙한 뒤 동해안을 따라 이동해서 6시 30분경 강릉 인근 동해 앞바다로 진출했습니다. 태풍은 오늘 저녁 중국 청진 부근에서 소멸하겠는데요.
이 남부와 충청지방은 태풍의 영향권에서 서서히 벗어나면서 이 태풍특보가 차츰 해제되고 있고요. 아직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서울 등 중부와 경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태풍특보가 발효 중에 있습니다. 현재 태풍과 가장 근접한 강원 영동지방에는 초속 20에서 30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50에서 60mm의 물폭탄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제주 산간에는 무려 10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영동지방으로도 400mm에 가까운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부와 경북지방에 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동해안에는 250mm 이상, 영동과 경북에 최고 200mm, 서울 등 중부에도 50에서 10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오후에 남부지방부터 차차 그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10호 태풍 하이선 현재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태풍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하겠고 이후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진로를 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되면 일요일 밤부터 월요일 낮 사이가 태풍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다시 경남 지방을 강타한 뒤 한반도를 관통하기 때문에 9호 태풍 마이삭보다 더 많은 피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말부터 다음 주 초반까지 또다시 전국에 강력한 비바람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작대교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부대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이 그제 국회에서 제기됐는데요. 추 장관이 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혹을 뒷받침만 할 녹취가 공개되면서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민주당 대표 시절 보좌관이 추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가능 여부를 군 관계자에게 문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추미애 그 당시 대표죠. 보좌관한테 전화를 받았다. 모 대위가 받았다라고 자기가 시인을 했고요. 같은 날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은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보좌관에게 이렇게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이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도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확보한 적 없다는 공식 입장을 곧바로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에서 이름을 바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던 군 간부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추미애 보좌관이 서일 등 병가 연장이 되느냐 문의 전화 왔다 그랬죠. 아마 이제 왜 보좌관이 굳이 해야 되지? 생각이 되게 있었습니다. 병가를 연장했었냐 그런 전화를 받은 것 같아가지고 보좌관이 다음에 받았는데 다만 해당 간부는 당시 통화한 보좌관이 누구인지는 명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서울 동부지검 주장이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그리고 군 간부 3명 등 5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TV나 컴퓨터를 보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는 수학과 읽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 머독 어린이 연구소 연구팀은 1200여 명의 호주 어린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들이 8, 9세 때 그리고 2년 후에 학교 시험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학부모를 통해 아이들의 전자매체 사용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8, 9세 때 하루에 TV를 2시간 이상 본 아이들은 이보다 TV를 덜 본 아이들에 비해 2년 후 읽기 점수 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4개월의 학습과 맞먹는 것이었습니다. 또 컴퓨터를 하루에 1시간 이상 보는 것은 숫자를 다루는 능력의 유사한 상실, 즉 수학 점수가 낮은 것과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전의 연구는 청소년들의 전자매체 사용을 비만과 수면 부족 그리고 다른 신체적인 위험과 연관시켰지만 전자매체와 학교 성적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리사 먼디 박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자매체와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성적 사이에 지속적 연관성을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부모나 교사, 헬스케어 사업자들이 아동기의 전자매체 사용을 위한 계획과 권고사항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 민간 고용 지표의 부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로 큰 폭 올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454.84포인트 1.59%가 오른 29,100.5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54.19포인트 1.54%가 상승한 3,580.8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6.78포인트 0.98% 오른 12,056.44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9,000선을 회복하며 사상 최고치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S&P 500지수와 나스닥은 신고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를 제외하고 모든 업종이 올랐습니다. 재료 분야가 2.28% 올랐고 커뮤니케이션도 2.19%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는 0.92% 올랐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가파른 상승 이후 단기 조정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발 수요 감소 소식에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2.9% 급락한 $41.51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팩트셋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0월물 브렌트유도 현재 배럴당 2.6% 떨어진 $44.41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휘발유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내린 것으로 로이터 통신이 분석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부터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느리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국제 금값은 강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0.02% 오른 $1,978.90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16,000명의 인원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 같은 내용의 인원 감축안을 직원들에게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무급 휴직 통보에는 승무원 6,920명과 조종사 2,850명, 공항인력 2,260명이 포함됐습니다. 인원 감축은 직원 급여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긴급 지원이 종료되는 10월 1일 이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종사 노조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감축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자는 취지로 항공사 측과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코로나19 사태가 해결되고 항공 수요가 늘어나면 무급 휴직 처리한 직원을 다시 일터로 불러들일 계획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총 생산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의회 예산국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부채가 21조 9천억 달러로 미국의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에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98.2%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금요일에도 7, 8도가량 낮 기온 더 높아지겠고 주말인 토요일부터 노동절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가주 저녁에 또 한 차례 폭염 소식 예고돼 있습니다. 주말 동안 LA 다운타운의 낮 최고 기온 100도를 기록하겠고 밸리와 인랜드 지역은 11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에 따라 밸리와 내륙 지역에는 금요일인 4일 오전부터 월요일인 7일 오후까지 폭염주의보가 해안 지역의 경우 토요일인 5일부터 월요일인 7일까지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3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87도, 6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92도, 61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5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태풍의 세력은 점차 약화하겠지만 중부와 경북 지방은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67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17살 나이에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 땅에 부모님과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화와 언어로 힘들었던 우리 가족에게 한인 커뮤니티가 건넨 온정의 손길이 미국 사회에서 외과 의사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큰 힘이 됐습니다. 아프고 지친 이민 생활에서 항상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외과 의사 장지아가 큰 힘이 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